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페네르바체 미드라이너 프로즌 김태일입니다. 이제 포머스에서 거의 처음 인사드리는데, 저희가 오늘 이제 조 1위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사실 큰 기대 많이 안 했거든요. 이기고 싶었지만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 잘 나와서 1위로 마무리해서 정말 운도 좋았던 것 같고, 재밌게 이번 롤드컵 즐겼던 것 같아요. 경기력은 일단 제가 집중 많이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, 예, 사실 경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, 그게 핑계 아니면 핑계예요, 그게 일단은. 그래서 오늘 뭔가 더 깔끔하게 게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못했어서, 마지막 편은 진짜 마지막 게임은 진짜 열심히 막온 집중 다 쏟아 가면서 했더니 다행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뱀픽에 대해서 확신을 못 두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뭐 솔로 랭크에서 물론 쓸수 있는 챔피언들은 많지만 팀 게임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상대가 자꾸 신드라를 선호를 많이 하길래, 그러면은 상대 약간 서포팅 챔피언들 많이 없애고 약간 좀 귀찮 에코 하기에 신드라 좋거든요. 신드라 상대 에코가 좋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신드라 상대로 할 것들 뽑아놓고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제일 자신 있는 픽을 하기로 하자. 그리고 계속 수동적인 픽 하지 말고 그냥 팀 스타일의 변화를 줘보자 해서 에코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연습 안 했지만 경기 내에서 경기 내에서 일단 본인이 많이 노력해주고 있고 저희한테 맞춰주기 위해서, 보통 이렇게 외국 오면은 영어 쓰는 거 많이 부끄러워하거든요. 근데 크래쉬 선수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자신감 있게 잘 말하고 최대한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니까 좀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 이 시일 안에. 일단 룰에 벗어나지 않은 선수들을 리스트를 놓고,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해본 선수가 크리스 선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그리고 저 크리스 선수랑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적 내기에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했어요. 일단 많이 체감이 되는 게, 일단은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, 경기가. 그러니까 팬들이 더 많으니까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, 경기가. 진짜 더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, 최고의 무대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저희 호텔이 일단 너무 좋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, 일단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 문제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안 좋게 보는데, 다른 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중국 음식 중에 따로 먹은 건 없고 그냥 계속 호텔식만 먹었어요. 호텔에는 이제 저희 음식도 있으니까 그냥 뭐 먹어봤자 중국식 뭐 우동 같은 거나 볶음밥 같은 거 먹었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. 크게 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또 제가 잘 먹어가지고, 예. 네. 솔직히 옛날에는 같은 조 해서 이왕 질 거면 롱조한테 지자라는 마인드였어요. 왜냐면은 이제 좀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.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나왔던 팀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심 생겨서 좀 조가 잘 나오길 빌고 있어요, 지금 다 같이. 사실 저희는 플레이인 스테이지만 뚫차로 왔는데 지금 16강 저희 진짜 운 좋게 조잘 되면 8강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연습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한국에서 경기 내용보다 제가 살찐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, 그거 다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